네, 이번에는 기자들의 백브리핑 시간입니다. 오늘은 이데일리 금융부의 노희준 기자 나오셨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예, 안녕하십니까. 안녕하십니까. 자, 오늘은 방금 전에 그래픽에서 보셨듯이 오피스텔 대출과 관련한 소식 준비를 해 주셨습니다. 자, 이제 이 DSR 개선 덕에 대출을 더 받을 수 있게 됐다고요? 예, 그렇습니다. 오늘부터 오늘부터 은행업 감독 규정 시행 세칙이 바뀌게 됐는데요. 쉽게 생각하시면 그 오피스텔의 DSR 규제가 변경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네. 예, 기존에는 구체적으로는 이제 DSR 산정을 할 때 그 부채 산정을 하는 방식이 있는데요. 그 부채를 그 산정하는 방식을 오늘부터 바꾸게 된 겁니다. 네. 그래서 기존에는 실제 상환 기관과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8년으로 의제를 해서 이 DSR의 부채, 그 오피스텔 담보 대출의 DSR 부채를 산정했습니다. 그런데 오늘부터는 이제 일반 주담대와 비슷하게 주담대에 준용해서 실제 그 상환 기간을 반영하는 것으로 바뀌게 됐습니다. 그럼 그동안은 주담대와 다르게 적용이 됐었군요. 예, 그렇습니다. 그 기존에는 이제 주담대와 달랐기 때문에 어떤 네. 영향이 있었냐면 이 DSR 규제라는 게 연간 원리금의 그 상환 그 금액을 이 차주의 그 연 소득으로 제한하는 대출 한도를 좀 줄이는 그 규제인데요. 기존에는 이거를 이제 실제 차주가 30년으로 빌리든 아니면 20년으로 빌리든 8년으로 의제를 했기 때문에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양이 줄어들었습니다. 네.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 일반 주담대와 동일하게 바꿨기 때문에 앞으로는 대출의 양이 더 늘어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러니까 대출 기간은 늘렸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한정된 한도도 대출 한도 늘어나게 됐다.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, 예, 예. 자 이렇게 하게 될 경우에 얼마나 더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? 예, 그 차주와 대출을 받는 경우에 따라 조금 다른데요. 제가 예시를 하나 좀 보여드리겠습니다. 네. 그 준비한 표를 한번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. 자, 회사원 A 씨 사례입니다. 예, 그 일반적으로 이제 연소득 연봉을 5천만 원으로 가정을 하고, 그다음에 금리는 연 5%, 다음에 이제 만기는 30년으로 오피스텔을 담보로 해서 이제 그 주담대를 빌린다고 가정을 해보면, 현재는 이제, 그러니까 오늘 이전 직전까지는 대출 가능 금액이 약 1억 3천만 원 정도에 불과했습니다. 네. 이게 이제 이유가 DSR을 산정을 할 때 만기가 8년으로 일률적으로 의제가 됐기 때문인데요. 이제 오늘부터는 변경된 DSR 산정 방식에 따라서 대출 한도가 3억 1천만 원으로 늘어납니다. 네, 그러니까 30년으로 최장 늘게 되니까 3억 1천만 원 정도로 지금 한도가 올라가는 거군요. 예, 그렇습니다. 예, 예. 그래서 이게 실제 DSR의 그러니까 만기를 어떤 만기를 할 거냐. 기존에는 사실상 일종의 가짜인 일반적인 대출을 받더니 한 8년 정도로 빌리는 것 같더라. 그래서 8년으로 상정을 모든 차주들에게 했는데 네. 이제 이거를 실제 이제 대출 그 행태를 보니까 대부분 이제 주담대와 같이 장기로 빌리는 경우가 많아져서 이제 30년 예시같이 30년이면 30년, 20년이면 20년 네. 이렇게 반영을 해서 DSR을 구하게 됩니다. 네, 뭐 저도 지금 노 기자께서 얘기하기 전까지는 오피스텔이 8년 만기라는 걸 지금 오늘 처음 알았거든요. 예, 예. 예, 그래서 자 아무래도 이렇게 규제를 했던 이유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. 왜 그랬던 겁니까? 규제를 요렇게 했던 거는 이제 그 당시에는 사실상 처음에는 좀 혜택을 드리자는 그 측면이 강했습니다. 그래서 네네. 원래는 오피스텔 주담대를 대부분 1년 혹은 2년으로 짧게 빌리고 한 3번 정도의 만기를 상환을 해서 이제 2년으로 치면 이제 2년에서 한 6년에서 8년 정도 6~7년 정도의 실제 대출 기간이 있었는데 요거를 이제 그러니까 실제를 반영하면 2년, 1년밖에 안 되니까 대출을 더 못 받는데 그나마 네. 8년 정도로 늘려줘서 일종의 혜택을 줬었던 겁니다. 그런데 이제 이게 이후에 이제 차주들의 대출 빌리는 행태가 바뀌었고 그래서 요새는 이제 막 20년, 30년으로도 많이 주담대와 비슷하게 빌리다 보니까 요거를 이제 더 실제를 반영하게 된 걸로 바꾸게 된 겁니다. 네, 원래는 좀 더 이익을 좀 주기 위해서 그렇게 8년으로 했던 건데 지금 대출이 장기적으로 가게 됨으로써 좀 자신들이 좀 불평등을 받았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한 것 같습니다. 예, 그러니까 그 오피스텔을 담보로 했던 분들이 이게 이제 차별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많은 개선을 요구했습니다. 그래서 네.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러니까
세금을 낼 때는 주택으로서 취급을 받아서 세금을 내는데 대출을 받을 때는 이제 비주택으로서 일반 주담대 차주들과 차별을 받는다. 네. 그래서 우리도 주담대 차주처럼 똑같이 대우를 해달라 이런 이제 또 요구사항들이 많이 있었고 국회에서도 이런 지적이 있어서 이제 당국이 이번에 네. 좀 바꾸게 됐습니다. 일단은 좀 뭐 그런 상황들이 좀 이해가 된 것으로 보이고요.